이 과방위도 어제 열렸는데요. 이 어제 국회 과방위는 원구성 27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첫 번째 상견례를 치른 거나 다름없었는데 27일 만에 모인 여야 의원들이 이첫 만남부터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제시간에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하셔도 현차는 판국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인 것처럼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데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힘당은 양두구이식 소통하는 겁니까? 자, 27일 만에 이뤄진 국회 과방위 첫 상견례, 결국 신경전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입에서는요, 고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정의하라니까를 따르면서 왜 이러십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리력이라니까. 정말 세대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저건데 정의하라니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럼. 자, 결국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서 반쪽짜리로 이 과방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파행이 이어졌는데,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네. 신경전을 벌인 거예요? 뭐 상임위원회 보면은 여러 소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로 나뉘어서 소위가 있는데 이 과방위에 2소위가 있습니다. 2소위가 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거든요. 결국에 방송 문제,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생각해왔던 그 문제,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냐, 그 논쟁의 씨앗이 됐던 그 문제를 다루는 소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민주당에서는 마음이 조금 급할 수는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글쎄 어차피 이제 과방위 상임위원장도 1년 교대로 맡기로 했고 네. 사실 모두가 아는 거지만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과방위를 민주당이 가져간 것은 쉽게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경찰 문제하고 방송 문제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취지를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소위는 민주당이 일단 1년 동안 주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는 좀 인정을 하고 예, 좀 대응을 하고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또 준비하는 자세도 국민의힘한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Q&A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오늘 또 특별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